제가 오랜만에 또 아트페어 참여를 하게 됐는데 낙타의 확장판입니다. 그동안 낙타가 사막에만 있었다면, 그리고 늘 혼자 있었다면, 이제 인생의 동반자도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장소로 막 넘어가게 돼요. 도시로 가고 막 어떤 판타틱한 그 꿈의 나라로 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밌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22일부터 26일까지 전시가 쭉 이어집니다. 제가 사실 SBS 괜찮아 사랑이야에 이제 제 낙타 그림이 조명이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좀 친숙하게 느껴졌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도 자꾸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준비를 해봤는데 어느덧 낙타 작품을 선보인 지가 지금 벌써 내년이면 거의 9년이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되기 전에는 이제 사막이 아닌 이 아이를 좀 더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꿈꾸는 낙타 시리즈니까 그의 주제에 걸맞게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풀어봤어요. 색깔도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이거저거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역 부분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없어서 방송과 그리고 비대면 행사들 그리고 SNS에 열심히 업로드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이제 들어서 위드 코로나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저도 전시를 잡았어요. 이 전시를 기점으로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인사 아트플라자에서 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 화랑미술제 그리고 조형아트페어 키아프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고 내년에 야심작 그 개인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약속을 꼭 지켜서 제가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작업들 가지고 찾아갈게요. 지금 우선 미술 작가로서 계획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자로서 계획은 우선 영화 두 편에 캐스팅이 돼서 작품 크랭킹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서 감독님께서 연출하시는 소울이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캐릭터를 맡게 돼갖고 아마 제 인생의 연기 변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무섭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할 게 정말 많습니다. 충격적인 캐릭터예요. 아, 그리고 이번 전시 중에 굉장히 특이하게 NFT 작품을 선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에 부산 NFT에서 사이클럽과 함께 출품했던 작품이 또 어느 정도 가격 때문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손잡아서 전통 미술시장 안에 이번엔 들어와서 24일날 오후 4시에 옥션 경매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좀 좋은 가격에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노력하는 배우 겸 화가 윤성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